신혜원, 혜원이 뒤에 6할 차례네요. 뒤에 6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웠나요? 자, 개수를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그렇죠? 개수가 몇 개인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How many carrots are there? 자, 그래서 일단 뭐 설명할까? carrot의 뜻은 당근인데, 이런 건 왜부터 있냐? 하나일 때는 s를 안 붙이지만 여럿일 때는 s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책한 권은 읽어볼까요? A book 하면 한 권의 책, 하나의 책이란 뜻이에요. 근데 두권 이상부터는 여러 개 있으니까 뭐라 그랬냐 읽어볼까요? Two books 두 권의 책들 둘 이상부터는 복수라고 해요. 여러 개의 개수란 뜻이에요. 복수하겠어 이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s를 붙이거나 또는 es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근이 여러 개가 있을 거니까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얘를 붙여줘야 됩니다. 영어에서는 여럿일 때 반드시 t를 내줘야 돼요. 한 개일 때도 이렇게 한 개란 뜻의 어나 언을 써주기도 하고요. 여럿일 때는 또 이렇게 s나 es를 꼭 붙여줘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영어에서는 여럿일 때 복수 형태라고 해서 s를 붙인다. 자, 두 번째 얘기할 거. How는 얼마나, 뭐 어찌 이런 뜻도 있고요, 뭐 같은 뜻이고요. 또 어떤 이런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얼마나란 뜻입니다. 그다음 many의 뜻은 뭐죠? 예, 그러면 요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은이네요. 요까지 다 합치면 얼마나 많은 당근들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How many carrots의 뜻을 얘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얘기할 건 자, 얘를 보고 얘 말고 이쪽 그쵸? 얘랑 얘를 보고 다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비동사라고 그러죠. 비동사의 뜻은 첫 번째 이다, 그 다음에 어디에 있다인데요. 자, 요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There are. 너무 날렸었나요? 알았어요. 또박또박 써드릴게요. 읽어볼까요? There are 하면 뭐뭐들이 있다란 뜻인데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뭐들이 있다가 아니고 뭐뭐들이 있니라고 묻는 말이죠. 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there are는 느낌이 묻는 느낌이 들지 않나 봐요. There are를 뭐로 바꾸면 Are there? 하면 뭐뭐들이 있다가 아니고 뭐뭐들이 있니라고 묻는 느낌이 드나 봐요. Are there? 있어? Are there? 있는 거야? 있어 있어? How many carrots? 얼마나 많은 당근들이 are there? 있냐라고 물어보는 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개수를 이제 얘기해 줘야 되겠죠? There are three. 그렇지. 캐러트예요. 캐러츠예요. 캐러츠 해줘야 되겠죠. 데오라 아까 뜻 가르쳐줬죠? 데오라의 뜻은 뭐뭐들이 있다라는 뜻이고 뒤에 three 캐러츠가 있으니까 세 개의 당근들이 있다라는 뜻이 됐네요. 데오라 three 캐러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How many mushrooms? Zoo are there?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단어 시험에 분명히 버섯은 뭐였어요? 머쉬룸이었죠. 근데 이런 거왜 붙였다? 여러 개란 뜻의 복수. 그래서 how many mushrooms 하고 are there? 묻고 있습니다.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만약에 몇 명의 남자 아이들이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이걸 응용하면 되냐? How many
boys. 읽어볼까요? How many boys are there? 하면 몇 명의 남자아이들이 있니고요. 몇 명의 여자아이들이 있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How many girls, are there?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책이 몇 권 있는지 물어볼 때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How many books are there? 됐습니까? 오케이. 자, 물어봤더니 개수로 대답하나요? There are five mushrooms. 그렇죠. There are가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들이 있다.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와야 돼요, 뒤에는. 만약에 뭐뭐 한 개가 있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되냐? 읽어볼까요? There is. 만약에 버섯이 한 개 있으면 뭐라고 해야 되냐? 오케이, 버섯 한 개가 있다. There is a mushroom. 오케이, a mushroom은 하나의 버섯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것이란 뜻의 it으로 바꿔 쓸 수 있고요.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t am이에요, it is에요, it are에요. It is. 그렇죠. 그래서 한 개가 있다고 할 때는 뭐라고 그래야 된다? There is. 여러 개가 있다고 할 때는? There are. 그래서 How many potatoes are there? How many potatoes are there? 오케이, 라고 물어봤더니 이번에 대답이 There are nine potatoes. 오케이, 그래서 일단 문장 쓰기. How many carrots are there? There are three.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There are five. How many potatoes are there? There are nine. Mushroom, potato, ten, seven, carrot, four, many, onion, bean, how many? 딱 하나 너무너무 아깝게 틀렸다. 그럼 다시 한번 뭘 틀렸을 것 같아? 선생님 여기 둘 테니까 다시 한번 클래스 카드 쭉 훑어보고 어? 나 이거 네. 이렇게 안 쓴 것 같아 발견하면 가지고 와서 붙여보세요. 예? 클래스 카드요? 예, 클래스 카드로 다시 한번 든지 아니면 책으로 다시 봐도 되고요.